안녕하세요. 에르스타일 메이커입니다. 가을이 찾아왔고 또 9월이기 때문에 이제 홍콩, 중국 선전 현지에서도 수입 신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예쁜 옷들 좀 찾아놨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공유해 볼게요. 예,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 보통 샤넬 스타일의 자켓인데 요 자켓 스타일은 셀린 디자인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자켓 같은데 포켓의 위치는 조금 틀려요. 두 개가 컬러는 완전히 틀리고요. 요런 컬러가 더 이렇게 코디하고 입기는 편하겠죠. 지금 2021년 그러니까 SS 컬렉션, 그러니까 패션쇼는 작년 가을에 했겠죠. 2021년 SS 컬렉션에서 그 셀린 패션쇼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핫했어요. 되게 사람들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입 신상들 제가 찾아보니까 셀린 옷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이런 옷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요즘에 크롭 디자인이 대세기도 하고 요런 좀 뭐 샤넬도 마찬가지고 셀린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의 많은 브랜드들에서도 요거 지금 트위드 느낌의 이런 자켓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좀 트렌드하게 또 편하게 입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커트나 아까 이런 뭐 이렇게 지금 이거 되게 이제 앞서가는 코디잖아요. 예, 저는 조거 팬츠도 괜찮고 이렇게 청바지도 괜찮고 이런 스커트도 괜찮고 예. 코디하기는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트렌치코트야 원래는 뭐 버버리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각 브랜드에서 뭐 다 디자인을 하잖아요. 또 디자인이 조금씩 뭐 깃이라든지 뭐 길이감이라든지 또 핏감이라든지 뭐 소매의 또 이런 느낌들에 따라서 많이 느낌이 다른데 이것도 아마 셀린 디자인을 카피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 짧게. 요즘은 스커트, 그 다음에 원피스 또 이런 코트들 기장감이 좀 또 짧아지게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짧은 게 유행이냐? 아니 이제 그런 말은 좀 그렇게는 아니고요. 좀 더 길이감이라든지 뭐 핏감이라든지 뭐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해. 점점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지. 이제 막 유행이란 것이 옛날에 막 우리가 막 똑같이 입던 그런 획일화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요것도 이쁘네요. 이것도. 뭐 딱 버버리에서도 많이 보는 핏인데 이제 아마 카피는 디자인은 그냥 셀린 디자인 카피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덴님. 예, 덴님 점프수트인데 점프수트 좀 독특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수입은 좀 미정이에요. 왜냐면 너무 유니크해서 유니크하니까 수입하고 싶긴 한데 저희 첫 번째 것보다 이것보다는 두 번째 게 저는 사실 더 이쁘긴 하거든요. 좀 더 특이하고 사실 이것도 트렌치코트 같은데 많이 쓰이던 그런 위에 부분이 그러죠? 이런 게 좀 트렌치코트에 많이 쓰이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참고만 하는 건데 디올의 그 정글 그 화려한 프린트를 니트로 짜놓은 셋업이거든요. 이제 저 로고 때문에 뭐 온라인 판매 같은 게 안 되니까 일단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쁜 거는 같아요. 좀 아주 유니크하니까 특별하니까 이런 거야. 추리닝처럼 입었는데 사실 이게 트레이닝복은 아니잖아요. 이거 입고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네, 편안한 느낌을 주니까 뭐 입는 사람도 편안하고 좀 고급지게 편안하게 있을 때 필요한 의상이 아닌가. 약간 라운지 룩처럼 이렇게 따로 활용해도 괜찮고요. 예쁜 거는 같아요. 이거 봤던 거 또 나왔고 패스트하고 네, 이거는 에르메스 이제 스타일 맨투맨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말이 무늬가 말 그림이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실에 심어놓은 것 같은. 네, 이거 받아봐야 알겠는데
요것은 저도 하나 입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가 지금 되게 히트 상품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지에는 여기저기 되게 이 옷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그레이도 있고 약간 베이지빛도 있고 예. 근데 아마 잘 입으면 약간 크롭에 약간 벙벙한 스타일인데 약간 부하게 보일 수 있는데 예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셀린 트렌치코트인데요. 컬러는 그러니까 베이지빛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가 있고 길이감은 좀 더 길고 좀 오버핏 루즈핏이죠. 예. 소매도 좀 길게 예,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뭐 금장 단추하고 해서 예쁘게 좀 약간 화사하게 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루즈핏이니까 좀 트렌디한 느낌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발렌티노 예 발렌티노 블라우스 같네요. 여기 지금 로고를 자세히 보면 여기서 발렌티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글자를 가로로 읽어보면 아마 실크 블라우스 같고요. 실크 블라우스 같고 좀 이렇게 하의를 아주 모던하게 입으면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요번에 저희 신상 중에서 제일 기대하는 게 요 지금 가디건이에요. 아 이 하트가 이렇게 돼있는 네. 요 가디건이 사실 여기 지금 홍콩 여기 썬전 여기 현지에도 너무 많은 가게에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히트 상품으로 감을 잡는 거죠. 일단은 핏감은 뭐 그냥 스탠다드 핏인데 길이감이 약간 크롭 디자인으로 허리 골반에 걸쳐지면서 소매에는 약간 퍼프감이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매 여기 앞쪽이 이렇게 여기 시보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트렌디하면서 이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요 하트 무늬가 예쁘게 지금 아주 잘 들어갔어요. 베이지랑 이 블랙이 그냥 모던하면서도 되게 그냥 좀 이렇게 입고 싶은 느낌을 확 주게 만들었습니다. 적당히 시크하고 그냥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데 저게 빨간색하고 흰색이면 좀 그런데 베이지에 또 블랙이니까 왠지 지금 같은 분위기에 적당히 좀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아 그래서 정말 요것은 각종 지금 막 현지 회사에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 제일 좋은 퀄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개 시켰어요. 여러 개 회사에서 시켜보고 비교해서 이제 한 가지 상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예. 요것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얇은 가디건. 예. 이런 가디건은 뭐 지금 간절기 때도 너무 좋고 지금 뭐 나시나 반팔이랑 입고 다니기도 딱 좋은 날씨네요.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원단이 좋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원단. 예, 니트는 무조건 원단이죠. 예. 이 스트라이프인데 골지로 되어 있고. 약간 출근룩으로 입기 좋은데 사실 요런 또 골지가 좀 인체가 잘 드러나다 보니까 날씬한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또 이제 살이 좀 있으면 좀 입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아이템이긴 해요. 근데 오히려 같은 골지 저런 니트여도 요렇게 스트라이프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보통 줄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더 날씬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줄무늬가 세로로 있잖아요. 그럼 콜라병을 생각해보세요. 세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세로로 이렇게 굴곡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로로 돼 있으면 훨씬 볼륨감이 커져요. 그래서 킴 카다시안 이런 사람들 보면 세로 줄무늬 막 그런 자기 몸매를 부각하기 위해서 세로 줄무늬 원피스를 많이 입거든요. 오히려 이런 가로 줄무늬는 시각적 효과에 의해서 내 굴곡이 이 줄무늬에 묻혀요. 예. 그래서 왜 티가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라든지 니트가 가로 줄무늬가 단가라가 많이 나오지? 예. 단가라가 이 가로 줄무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오히려 몸매를 더 이렇게, 예. 몸매를 더 부각시키지 않고,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날씬한 분들은 또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으면 예, 새로운 질문이 입으시면 좋겠죠. 예, 요런 원피스. 예, 요런 원피스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적당히 또 캐주얼하고 요즘에 적당히 예,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시크한 느낌의 예, 원피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패션쇼라든지 컬렉션은 화려하고 과하게 막 연출이 많이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 판매되거나 착용하는 옷들은 우리가 그러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던함 가운데, 모던하고 절제됨 가운데 예쁜 것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이런 몽클레어 바람막이, 요거가 요번 몽클레어 바람막인가 봐요. 요것도 예뻐서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옐로우의 베이지 이런 컬러감이 지금 이렇게 몽클레어에서도 나왔는데 예전에 스포트막스에서도 이런 바람막이 이런 트렌치 느낌이 이렇게 옐로우랑 이렇게 베이지 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옐로우의 베이지 입어보면 되게 예뻐요. 예. 특히 우리 동양분들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아마 몽클레어 디자인일 거예요. 예, 약간 아이보리빛하고 베이지하고 이렇게 톤앤톤으로 예, 패치가 되어 있는데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요번에도 코트인데요. 예, 보테가 베네타 디자인이고, 아, 예, 요런 트렌치 코트 같습니다. 트렌치 코트인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겨울에 딱 떨어지는 울코트 같은 느낌이고요. 원단은 트렌치 그런 개버딘 원단 같이 되어 있는데, 아, 뒷면이 되게 포인트 같아요. 예. 아,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문제는 이 스타일이 이제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예, 그게 문제인데. 이건 아마 보테가 베네타 사진이겠죠? 요렇게. 예, 제작한, 이건 아마 카피된 옷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뭐, 제작은 되게 퀄리티 예, 좋게. 원래 수입 옷들은 퀄리티가 저렇게 보면 시접도 싸게 처리가 되어 있고, 퀄리티는 막 되게 좋아요. 예, 지금 봐도. 국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보통 이런 거 이제 판매가가 아마 20만원 안 넘게 최대한 막 판매가가 책정이 되는데 보통 국내에서 이런 거 제작하면 뭐 도매가가 10만원 후반대 초반대 이렇게 되니까 예. 아마 뒷판은 입어봐야 알겠는데 잘 데리면 예쁘게 좀 돼야 될 건데요. 예. 아무튼 좀 이것도 기대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예, 스커트인데 이거는 아마 천연 가죽 스커트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스커트가 과연 저는 천연 가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가? 예. 오히려 레자 이렇게 레자 예, 에코 페이크 레더로 이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냥 편하게 입고 또 오히려 걔들은 이제 닳아질 때가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닳아지니까 닳아지 그냥 이렇게 뭐 벗겨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많이 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보통 이런 스커트가 가죽으로 나오면 이것도 10만원 한 중후반대 20만원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분명히 낡아 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빈티지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스커트라서 특정 부분 엉덩이라든지 이런 데만 닳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쁠 거는 같은데. 아, 그리고 저는 이거랑 이 스커트 봤을 때 같이 이렇게 이 스커트랑 요런 또 이제 베스트랑 니트랑 같이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이것도 천연 가죽 제품인데 예쁠 거는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매니아해서 매니아적인 아이템이라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날씬하게 입으면 예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렇게 입기 연출하기보다는 우리는 요런 식으로 예. 니트랑 요렇게 연출하면 뭐 이렇게 슬랙스나 데님이랑 입어도 예쁘지 않을까 또 주름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지 않을까 기대하는 아이템인데 살짝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 뭐 퀄리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거는 셀린 디자인 이제 자켓인데 뭐 라운드 자켓. 예.
이건 셀린, 아니 로고가 있네요. 이렇게. 예, 이건 참고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런 약간 이제 이건 트윗은 아니지만 이런 쇼차켓하고 청바지하고 예, 이렇게 부츠까지 신으면 뭐 스타일은 뭐 무조건 좀 시크하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보니까 또 올해는 약간 부츠가 롱부츠도 살짝 유행할 것이 저 구찌 컬렉션 분석에도 있지만 그 종아리까지 다 덮는 롱부츠가 더 대세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이번에도 그 구찌에서 물론 이제 구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뭐 컨셉을 약간 오마주 컨셉으로 기념적인 그런 컨셉으로 하면서 승마 그 복에서 되게 많이 승마복에서 되게 컨셉을 많이 따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패션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트렌드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앵클 부츠는 원래 이제 베이직하게 다 입는 거지만 앵클 부츠 외에도 종아리까지 덮는 이런 부츠들이 좀 올해 가을 겨울에는 더 유행하는 아이템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 스커트인데 원단을 다시 받아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요런 수입 스커트 보면 국내 이런 동대문 스커트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런 주름이 너무 정교하고 좋아요. 하고 특히 이거는 보니까 주름이 지금 위에 주름 골반 쪽 주름이랑 다리 쪽 주름이 좀 다르잖아요. 이것 자체가 입어봤을 때 저는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수입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쁘게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런 스커트하고 또 아까 요런 지금 베스트하고 같이 입었을 때 약간 그 디올의 느낌이 나면서 예쁘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켓 요런 자켓들이 보통 요즘 셀링 디자인이다 뭐 셀링 스타일이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자켓이죠. 약간 약간 트레디셔널한 그런 체크 바탕에 또 약간 그 캐주얼한 팔꿈치 딱 가죽으로 돼서 예쁘게 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 예쁠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야상 이건 좀 자딕 보통 스타일이죠. 자딕 디자인인데 야상 예, 셔츠 뭐 독일 뭐 야상이라고도 부르고 예, 자딕 이거 로고가 있네요. 예쁠 거는 같아요. 사랑해라 지금. 네. 예. 그리고 요 같이 입을 자딕 티하고 자딕 스커트인데 예, 스커트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게 은근히 이게 이렇게 보면 자딕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이죠. 로고가. 요 스커트도 요즘 자딕은 저렇게 속옷에 쓰는 레이스를 많이 쓰니까 예. 이런 원피스까지 이런 원피스도 니트랑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예. 니트랑 뭐 겨울에는 예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일부 수입 신상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또 다시 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